say that after these effor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task force, that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日本政府의결정을도저히수용할수없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답해야합니다。검증조차안된결과에우리영해와우리생명을통째로맡길셈입니까？답정로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못믿겠다는야당야말로답정로반대、답정로선동、정권퇴진、총선정략이라고하는목적이숨겨져있을것이니분명합니다。예수요일 뉴스 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더라도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거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정말 임박한 셈인데요。일단 오늘 우리 정부는 그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직접 들어보겠습니다。IAEA 가 국제적으로 합의된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번에 다 같은 것이고요。 다른 나라와 달리 킨즈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지금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오늘정부의발표 IAEA 는권위는국제기관이고최종보고서는존중한다이얘기가핵심인것같은데요먼저최병무의원님、네、그런데우리도자체검토종합발표를하겠다뭐이얘기를좀하고있네요그렇죠 IAEA 는이제세계11개국에서그파견받은전문가들로지금2년여간검증을한거잖아요그런데우리도몇달전부터이관련해서그우리원자력그연구기관에서지금검증을하고있다는거거든요그게아마지금최종결론단계에도달한모양인데뭐그결론은우리가섣불리예측할수는없지만、예、다만이제저희같은이제뭐비과학도의입장에서본다면과학은뭐사실은거기에정파나이념이있을수가없잖아요그런점에서보면아마그비슷한방식의전문성을가지고검증을했다면 IAEA 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지않겠는가뭐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제지금뭐결론단계라고하니까이제결론이나오면또이제논쟁이벌어지겠지만어찌됐든간에그논쟁은정파적논쟁이아니고、예、정말전문가들에의한그어떤이론적논쟁뭐이런쪽으로과학적논쟁이런쪽으로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사실어제도저희가짚어봤듯이우리도해수욕장한20곳인가요지금하나씩방사능검사를이제앞으로지속적으로하겠다고했는데자체검토한자체검증한종합발표도우리정부하겠다이얘기를하고있습니다사실그럼조금전에일본현지언론에서들어온얘기가하나있는데요다음화면을좀보겠습니다바로이얘기예요일본마인지신문의보도에따르면기시다총리가나토회의에서한일정상회담을조율하고있다그러면곧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총리가만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그렇죠일본이제보도이긴한데요다음주에나토정상회의가있고거기에한일정상이다초청돼서가는데그자리에서일본에서이방류와관련한일본측의계획의안전성이런것들을아마윤대통령에게설명하는자리를마련할거다、예、이제그런보도입니다일본입장에서도 IAEA 에서기준치에부합되는거라고해서이제방류를한다고하더라도외교적으로그냥마구잡이로이렇게방류할수는없는거죠일단가장가까운나라인우리나라에서반대여론이높기때문에、예、이국제적인여론을환기시키기위해서라도이일본내에서어떻게그러면안전하게방류할것이냐까지도잘이웃나라들에게설명하는그런작업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봐야죠예
성실하게 뭐 설명하고 대응하겠다. 이게 어제 기시다 총리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쨌든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손을 내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인접국이잖아요. 한국에 만약에 이게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방류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IAEA 보고서가 이제 나온 지 어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IAEA 보고서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보고서인지 오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방류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류 시점에 있어서 정말 이 오염수가 문제가 없는 오염수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은 뭐 야당 주장을 빗대어서라도 꼭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또 어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화면을 다시 볼게요. 일단 물론 오늘 오후에 일본 마이니 신문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방류를 앞으로 언제 할 건지 혹은 안전성 부분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해를 구한다라는 게 일본 현지 보도고 아마 윤 대통령도 우리도 자체 검증 결과가 있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도 좀 모니터링을 철저하겠다 뭐 이런 말을 기시다 총리에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